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포천시 창수면 초등리에 있는 가래골 롱은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가래골 롱은 캠핑장에는 데크가 60개, 사이트가 105개, 그리고 펜션이 3곳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 데스크와 매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각공원, 그리고 연못도 놓습니다. 사이트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캠핑장 배치도입니다. 펜션 캠핑장 데크와 사이트가 쭉 있습니다. 일단은 펭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사이트 A, B, E 하고 그리고 C구역 데크 그리고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동물농장 또 당나귀 타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당나귀를 타시면은 체험으로 만원을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당나귀를 쭉 탈 수 있는 곳이고요. 펜션도 지나갔습니다. 여기 C사이트 C구역입니다. 데크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지붕이 있는 곳은 데크가 조금 작고요. 그리고 지붕이 없는 곳은 아주 큰 편입니다. 가운데 여기에는 사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C사이트가 한 20개 정도 텐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용을 했던 수영장도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트가 A사이트, B사이트, E사이트 그렇게 쭉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이트로 봤을 때는 여기에만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수영장은 이제 추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구경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대지와 산 하나 전체를 그냥 캠핑장 농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숲 힐링 캠퍼 완전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숲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크도 있고요. 지금은 수영장 일단 먼저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넓어요. 힐링 캠퍼 완전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잣나무에 잣나무, 잣나무 숲속 캠핑. 자, 계단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캠핑장을 걸어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펜션 3곳이 나옵니다. 공간이 많이 띄어져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펜션이 지어져 있습니다. 캠핑을 안 하시고 펜션을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힐링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걸어가면서 지금 펜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위로 올라와서 데크와 사이트가 있는 쪽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데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잣나무 숲 밑에 있는데
엄청나게 큰 것들만 있습니다. 아, 장난이 아니에요. 뭐 50명, 100명이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15m, 한 20m 그 정도 되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데커가 A데커가 한 34개 정도 있고요. 사이트로는 D사이트 그리고 F사이트가 제일 위에 12개 정도 있고요. B데커가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B데커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데커 사이즈가. 자, 위쪽으로 다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곳곳에 데크가 있죠. 이렇게 아주 독립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데크와 데크 사이가. 아, 이렇게 아래로 한번 쭉 화면을 잡아 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한 데크예요. 엄청나죠. 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보세요. 거의 한 15m 그 정도는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데크들이 A데크와 B데크 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데크 왼편으로 위쪽으로 사이트 D사이트와 F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가래골 농원 캠핑장에는 이 데크가 한 60개 정도, 펜션이 3곳, 그리고 사이트가 105개 정도. 아, 그리고 이제 공용 시설로서 지금 쭉 있는 것이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샤워장,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집화장 등등 해서 구역별로 묶어서 한 곳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3곳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쪽에 있는 사이트에 딸려 있는 수영장 같아요. 지금 운영을 안 하지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요. 엄청납니다. 아, 위쪽에는 또 산이 잘 가꾸어져 있고요. 뭐 공용 시설로 이용되는 설거지 하는 곳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 참고로 여기에 보니까 화장지는 비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조를 하셔서 이용하실 때, 볼일 보실 때 꼭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C구역에 있는 공용시설입니다. 뭐 따뜻한 물 잘 나왔어요. 이렇게 화장실 공용시설이 구역 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가 않습니다. 전체 사이트나 데크가 있는 숫자에 비해서는요. 여러 곳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승마 체험하는, 그리고 데스크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거의 가족을 동반해서, 그리고 어린이하고 같이 갔을 때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저 동물농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나귀가 지금 보이네요. 제가 손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위협적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여기 양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도 있고 노루도 있고 뭐 여러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닭도 있었고요. 개가 제가 가니까 막 짖었는데 실제 자세히 보면은 개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왔다는 포천시 창수면 초동리에 있는 가래골 농원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힐링 캠핑, 숲속 캠핑, 자연 캠핑, 그리고 대규모 사이트와 데크, 펜션까지 잘 갖춰진 아름다운 연못을 지닌 캠핑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